아시아나항공이 비상경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의 두 아들이 모두 아시아나에 입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취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네, 최근 항공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시아나항공도 이렇게 결국 비상경영을 선포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오늘 직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영업적자를 기록할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대책 수립과 시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임원과 보직자들은 급여를 일부 반납하는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직원들의 경우에는 열흘간 무급휴직까지 시행됩니다. 네,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창수 사장의 두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창수 사장의 첫째 아들은 지난주 아시아나항공 면장 운항 인턴 직원으로 입사했는데요. 한 직장인들의 익명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자리가 조종사 직군인 만큼 자격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또 면접에 한 사장이 직접 들어갔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장의 첫째 아들이 합격한 면장 운항 인턴이란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300시간 이상의 비행 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교육시켜 차후 부기장으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공정한 선발 절차를 거쳤으며 입사 지원 자격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한 사장이 면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미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요? 네, 둘째 아들은 지난 2017년 일반관리직으로 이미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 사장은 아시아나항공의 IT 계열사인 아시아나 IDT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때문에 취업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상경영을 선포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두 아들의 입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SBS CNBC 김도우입니다.